안녕하세요. 살림사랑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노브랜드 몇 가지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새콤달콤 비빔면 소개할게요. 네 봉지가 들어있고 뒤에 조리법 설명대로 하신다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개봉하니까 비빔소스 한 개와 면이 들어있어요. 비빔면과 같이 먹으려고 구매한 덴마크산 냉동 대패 삼겹살입니다. 용량은 1kg이고 11,900원, 저렴한 가격에 잘 산 것 같아요. 온라인 구매로 덴마크산 냉동 삼겹살 산 적이 있는데 누린내도 없고 모르고 먹어도 수입산인지 모를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이 비빔면이랑 대패 삼겹살과 같이 먹어야지 제맛이겠죠? 비빔면에 야채가 빠지면 서운하니까 오이, 당근 조금 넣으려고 썰었는데 썰고 보니까 손이 커서 너무 많이 썰었어요. 이걸 다 어떡하죠? 개봉해 보니까 생각보다 지방이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은 비율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선명한 싱싱해 보이는 선홍색이고 두께도 적당하더라고요. 남은 고기는 녹기 전에 바로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야 형태가 유지되겠죠? 요때쯤에 후추를 톡톡 넣어주고 소금 간을 약간만 추가해줬어요. 기름에 튀기듯 노릇노릇하게 구운 게 더 맛이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을 한번 닦아주고, 와우, 이거네요. 갈색 빛깔. 비빔면이랑 한 젓가락 얼른 먹고 싶어지는데요. 조리 방법 설명대로 물 550cc 물을 넣고 끓인 후 면을 넣고 3분 30초 더 끓여줍니다. 채에 쏟아붓고 찬물 샤워를 여러 번 한 뒤에 물기를 빼줘요. 그릇에 담아 소스를 넣은 다음에 채 썰어 준비한 오이와 당근을 넣어줘요. 마무리로 삶은 계란 올리고 깨소금 톡톡 뿌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줘요. 야채만 추가했을 뿐인데 조리하기 편한 간편식인데도 푸짐해 보이네요. 한입 넣는 순간 새콤달콤하고 쫄깃쫄깃, 약간 매운맛이 누구나 좋아하는 평균적인 맛이라고 표현하면 딱 어울리겠는데요. 저처럼 야채를 추가하신다면 양념장을 더 넣으셔야 할 거예요. 상추에 고기 넣고 한쌈 싸서 먹으니까 좋은데요. 새로운 맛이에요. 다음은 쫄깃한 면발과 갓수어 조미액으로 국물 맛을 낸 메밀소바입니다. 개봉을 하면 면과 건더기 수프, 소스가 한 개씩 들어있어요. 건더기 수프에 파가 들어있지만 더 썰어놓고 시원한 무도 갈아서 물기를 빼줘요. 조리법 그대로 500ml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줘요. 90ml 물을 넣고 소스와 건더기 수프를 넣은 뒤에 섞어서 준비합니다. 갈아놓은 무도 물기를 꼭 짜서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와사비도 같이 넣어줘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서 풀어줘야 면이 붙지가 않아요. 2분 30초 끓여준 뒤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준 다음 물기를 충분히 빼줘요. 저희 집에 메밀소바용 접시가 없어서 다과쟁반에 김밥을 올려서 준비를 하고 시원하게 얼음을 올린 다음에 면을 넣고 김과 파를 올려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갈아놓은 무와 와사비를 넣어 섞어 면과 함께 소스에 넣었다가 입에 넣으니까 면이 탱글탱글하고 시원한 맛이 젓가락질이 빨라지네요. 올 여름에 빠지면 안 되는 저의 최애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노브랜드 편에서 트리플베리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페루산 냉동 애플 망고 소개할게요. 여러가지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망고 스무디는 누구나 좋아하는 시원한 음료예요. 용량이 2kg고 9,980원 대용량이라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개봉을 해보니까 색깔이 진한 게 애플망고가 맞네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 대신에 그냥 먹어도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스무디 한 잔 만들어 볼게요. 망고를 적당히 넣고 매실을 약간 추가해서 망고가 잠길 정도로 우유를 넣어줬어요. 얼음이 빠지면 안 되니까 꼭 넣어야겠죠? 이 도깨비 방망이는 좀 힘드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스푼으로 떠서 먹을 정도로 시원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망고를 몇 개 올려주고 포인트로 초록잎을 살짝
예뻐서 팔아도 될것 같아요. 한 입 넣는 순간 모든 근심이 없어지고 그냥 시원하고 부드럽고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 이 스무디 한 잔이 주는 행복을 같이 느껴보세요. 요거트에 망고를 넣어서 먹어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든 수제 그릭 요거트에 우유를 약간 넣어서 부드럽게 했어요. 견과류는 꼭 넣어야지 더 고소하고 씹히는 맛이 있더라고요. 한 입 넣는 순간 건강해지는 맛이라서 더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사워크림과 어니언 맛이 나는 감자칩입니다. 110g이고 말레이시아에서 OEM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달콤한 자색 고구마칩이에요. 색이 예쁜 자색이라 색소 첨가를 하지 않았나 표기사항을 보니까 자색 고구마 분말로 예쁘게 색을 내었네요. 토요일 주말 저녁이라서 마음 편안하게 얼음 넣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려고 해요. 이 과자의 맛은 맥주를 부르는 맛이지 않나요? 타사 땡땡글스는 짠맛과 조미된 맛이 강한데 이 감자칩은 조미된 맛이 덜해서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바삭하고 달콤한 고구마 맛이 정말로 나는데요. 다음 노브랜드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